네, 안녕하세요. 네, 예, 유튜브 반갑습니다. CJTV 시청자 여러분. 네, I'm here with the dreamer 김병우. He dreams of a happy world. His power of education. His first year in the office has been celebrated for subscriptions of YouTube CJTV in North Chungbuk Province. 네, 안녕하세요. 교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1월 달 취임하셨을 때 그때 또 1주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또 해주셔서 유튜브 네. 시청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이지. 충북 교육감 당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뵀는데요. 그거 보시면 정말 불철주야 뛰시는 모습을 건강관리 네. 다시 한번 좀잘좀 해주실 거 부탁드리고요. 네, 네. 17대 충북 교육감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예. 네, 충북 도민들과 교육가족들 소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 벌써 1년 됐네요. 1년 전에 전국 최고 지지율로 재신임을 해주셔서 다시 제2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1기 4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어떤 정책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2기에 기반을 닦은 1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3년도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도록 다짐하는 1주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리머. 네, 그래서 정말 1년 숨가쁘게 달려오셨고요. 취임 1년 동안 정말 바쁜 하루하루 네. 네, 보내시고 봤는데,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충북 교육 정책 펼치시면서 그래도 이런 대표적인 성과 딱세 가지만 좀 선정해 주신다면 나름 어떤 세 가지? 예,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기의 기반을 닦은 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비전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조직 개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 비전을 이제 그 틀을 마련했고, 또 교육 복지의 기반도 마련하고, 기타 이제 뭐 안전 교육, 환경 교육 이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 지난 1년의 대표적인 성과인데, 이것을 또 바깥에서 평가하기도 교육부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매우 우수, 5년째 인정을 받았고요. 또 객관적인 유권자 단체에서 이 공약 이행 계획이 충실하다 하고 SA 등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안팎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의 비전을 다지기 위한 2기 기반을 다졌다. 그 토대를 마련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등. 네.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는 또 제일 높은 3위에 또 성적을 거두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축하를 드립니다. 충청권에서요? 네. 1위예요. 네, 1위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전국이 3위시고요. 3이죠. 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학교 자치로 꽃피우는 행복 교육의 원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민주학교, 민지시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 정책들? 네, 네. 그 정책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시민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본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2기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뭐 민주교육이야 지금까지 해왔지만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으로 거쳐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민주주의를 통한 그야말로 학교를 민주주의 교실로, 훈련장으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교육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요체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얼마나 잘했는가를 재볼 수 있는 지표도 만들고, 또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약속하는 공동체 헌장도 뭐 2015년에 제정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생활 협약도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착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요체라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민주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 훈련장, 그래서 구성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표까지. 그래서 정말이지.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권리도, 권리 대신 또 의무도 좀잘좀 아이들에게 또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우리 교육감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다들 예. 그 충북형 명문고, 명문고. 네, 그 도지사님하고 약간의 좀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예. 들어보지 못한 충북 최초의 개념의 우리 그 김용호 국가님의 그 명문고 어디까지 왔냐고 그거 꼭좀 물어달라고 많은 분들 하는데 예. 어떻게 개교는 언제쯤 할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명문고 그뭐말 자체는 워딩은 좀 세칭 용어이죠. 뭐 교육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명문고라고 부를 때에는 성적 상위권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갈수 있는 사다리로 여기는 그런 아이들만 골라 뽑아 놓은 학교를 명문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다른 시도에 많다 보니까 충북에는 없고 그래서 다른 시도로 찾아가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흉내내작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낡은 모델 가지고는 남 부러워하고 뒤따라가고 흉내내 가지고는 결코 앞설 수 없다는 네, 생각으로 그렇죠. 충북형 명문고 모델을 강조한 건데요. 그런 낡은 모델은 현행 대학 입학 전형 방식에도 불리해서 자꾸 그런 데를 따라가거나 그런 걸 만들면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지역의 자산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선발 효과에 매이지 않는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두고 모든 아이들을 저마다의 어떤 뭐 역량이나 소질을 잘 길러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하는 학교가 신개념 명문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그런 데 대해서 처음에 출발선은 좀 달랐지만 문제의식은 같다. 지사님도 동의를 해 주셔서 하여튼 뭐 성적이 상위권 아이들이든 좀 다른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든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 그것을 이제 TF를 꾸려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가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고 또 프로그램이 어떻고 양상이 어떤지를 아주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우리 충북하고 크게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충북의 방향도 맞고 지금 준비 전 정도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자신감도 좀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가다듬은 안을 이제 공론장에 띄워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구할 테고요. 또 전문가들의 그 학계 검증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가시화하려면 학교 하나 법적인 제도로 또 제대로 근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 금방 자판기에서 뚝딱 이렇게 내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3,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들 기대를 가지고 따뜻하게 지켜보시면 정말 충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모범이 되게 또 세계적인 모델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우 우리 교육관님께서 충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낡은 모델의 그런 명문고가 아니고요. 충북형 명문고, 기존에 없는 개념의 명문고를 해서
모든 아이들을 좀 인재로 키우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다 답방하셔가지고 저는 그날 좀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게 여기 부자 저기는 시간 때문에 더 남아서 이렇게 더 충실하게 답변 주시는 네,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진심으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없는 걸 만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한 3, 4년은 더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다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교육감 4년 임기 중에 이제 1년 지나갔고요. 앞으로 이제 3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3년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좀 정말 모든 아이가 교육으로 행복한. 네네네. 지금 예, 뭐 지난 1년 동안 기반을 잘 닦은 것을 이제 무성하게 키우고 또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하는 남은 3년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시민교육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육 그 비전도 잘 이제 갈무리해서 또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환경교육, 안전교육 그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아주 또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 거고요. 교육복지도 이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을 잘 확충해서 그야말로 무상교육을 넘어서 의무교육이 뭐 유초중고 전역 전 과정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남은 2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잘 다져놓은 토대에서 이게 이제 정말 꽃 피우고 열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 환경이라든지 네 그리고 교육 복지를 넘어서 충북은 의무 교육으로 더욱 더 많은 인재들이 충북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부지런히 달리신다고 합니다. 아 벌써 시간 훅 가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가족 분들에게 좀 더운데 좀 시원할 수 있는 좀 희망 메시지 덕담 한마디 좀 주시죠. 예, 뭐 항상 또 학부모님들이 기대는 높고 또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여서 네. 눈높이가 또 아주 까다롭고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용을 채우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서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뭐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 뭐 학교 폭력이다 또는 뭐 비정규직에 뭐 그런 파업이다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것도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따뜻히 봐주시면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될 것입니다. 예, 기대를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더 크기 위한 좀 성장통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 많은 이 충북 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청주일보 유튜브 CJTV 이성기 간다. 그래서 오늘은 충북의 교육의 수장 김병우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 말씀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이게 전화가 계속 아니 교육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